예, 오늘 언론에 보도가 났죠. 김건희가 서울이가 7시가 보도했다고 1억 소송을 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.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. 1심부터 대법원까지 1,000만 원 배상을 얻을 변호사 비용을 90%를 김건희 측에서 내고 10%만 서울이가 내라 해서 1심, 2심, 3심까지 변호사비가 최소 2천만 원 이상 나갔어요. 2천만 원 보더라도 김건희가 우리한테 90%를 주면 1,800만 원이잖아요. 그럼 우리가 김건희를 1,000만 원 적어도 800만 원이 남는데, 네, MBC는 보도를 변호사비를 90%를 김건희 측에서 내고 이렇게 10%만 서울의 부담을 얘기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그 얘기를 쏙 빼고 보도를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번 소송은 우리가 진 게 아니다. 우리가 김건희 씨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다. 근데 김건희는 1,000만 원 받으면 기부한다 했는데 받을 돈도 없는데 기부를 합니다. 계속 김건희의 거짓말은 정말 도를 넘는 요녀 같은 거짓말이다. 네, 김건희 소송 1,000만 원 우리가 배상해서 패소했다고 여러분들이 서울의 술이 망함을 얻던 거지였는데 한 푼도 김건희한테 줄 필요 없다.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.